구석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많이 시청해 주시고 제가 오늘 이렇게 이 방송을 찍게 돼서 아주 영광입니다. 뭐 정해진 팔자는 있긴 있어요. 사실 이 사람은 결혼 운이 없어서 이 길 뭐 이제 신의 길을 가야 할 사람, 스님의 길을 가야 할 사람, 여자를 조강지처를 얻지는 못하지만 수많은 여자를 거느리는 사람, 카사누마처럼. 그러니까 뭐 결혼 해 꼭 한다 안 한다 그것은 능력의 차이라고 봐요. 또 저는 능력만 있으면 사실 열 여자 거느리는 게 남자인데 뭐. 그게 뭐 따로 있겠습니까? 예? 돈만 있으면 돼요. 내가 봤을 때는 돈만 있으면 결혼할 수 있다? 아이고 당연하죠. 그것은 그거 돈 있는 사람은 여기 올 필요도 없어. 돈 있는데 뭐가 아쉬워요? 아쉬웠기 때문에 없는 사람이 거의 이런 데 오고 있는 사람은 100에 하나 그런 경우는 있는데 거의 이 서민층에서 많이 보러 오고 정치인들도 내가 한번 이름을 날릴 뻔한 적이 있는데 선거철 있을 때 이 사람이 공천을 받냐 못 받냐 나한테 물어보는데 무조건 공천이야. 대 국회의원. 근데 내가 딱 보니까 산소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. 이 산소인만 해결하면 공천이 국회의원까지 가겠다 하는데 전화가 또 그때 마침 내 앞에 있는데 오네. 공천 됐다고. 아 그래가지고 내가 차라리 무조건 된다고 했으면 더 좋았는데 잔머리 쓰다가 사실 그때는 아 솔직히 잔머리요. 응. 그 산소탈은 있었기 때문에 그 산소탈 품은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헐라고 하는 찰나에 사실 전화가 온 거야. 나는 양심적이기 때문에 뭐 거짓말 할 일이 뭐 있어요. 그런 이 에피소드는 있어요. 내가 능력이 있으면 70 먹어도 20대하고 살잖아요. 내가 잘생기면 돈이 없어도 여자들이 따라. 못생겨도 돈이 있으면 또 따르고. 결국은 뭐냐? 머니가 있어야 하는데 못생겼으면 성형하면 되잖아요. 네. 나 뭐가 마음에 안 들어? 그러면 뭐 코가 좀 높았으면 좋겠고 의사한테 가서 세우면 되는 거고. 맞춰가면 거지.